앞이 캄캄했죠. 왜냐하면 엄청난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환자들을 제가 이제 일일이 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못 보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신경외과 제일 고참 교수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으니 외부에 선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공적으로 사적으로 어려움이 몰려올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의 문제보다는 그런 외적인 문제들의 복잡함이 저를 놀라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신경과로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해서 파킨슨 병이라고 한다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조용하고. 저희 두 딸 중에 막내딸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아빠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왜 아빠에게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눈물을 지었는데 그냥 모두가 참담한 심정뿐이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전구증상이라고 그런 파킨슨 병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진단받을 때쯤에는 약간의 파킨슨 증상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 자신의 편견과 헛된 바람 때문이죠. 사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능성이 적은 쪽을 자꾸만 강조해서 생각하는 거죠. 치료는 어차피 안 되는 병이니까 근본적인 달라짐은 없지만 제가 어깨가 아프다는 미명하에 검사도 여러 개 했습니다. 뭐 그 관절에다가 조영제를 넣고 찍는 검사도 하고 또 주사도 맞고 각종 치료를 다 받았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검사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증상이 파킨슨 병 치료를 한 이후 어깨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던 증상이 빨리 치료되고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거부한 바람에 거의 1년 이상을 헤매다녔죠. 도파민이라는 체내 물질이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의 퇴행성 사멸로 점점 감소하는 병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운동과 관련된 물질인데 우리가 운동 외에 정보들 있죠. 내가 만약에 걷다가 뒤에서 큰 소리가 나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뛰어야 되는 거에 충족할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적절하게 운동시키는 그런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니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도파민을 외부에서 공급하면 정상 사람처럼 좋아집니다. 이게 문제는 양약이라고 그러죠. 양약들에는 각각의 약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약들은 부작용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결정적인 도파민 외부에서 들어가는 도파민 중에 엘도파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도파민을 대체하는 약제입니다. 이 엘도파가 먹는 사람들의 한 7, 80%에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약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천천히 올리면서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전구증상이라고 하는데, 전구증상이란 어떤 질환에서 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일종의 예비 형식으로 증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진단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도파민은 운동 신경하고 관계된다고 그러죠. 전구 증상은 운동 관련 증상이 아니고 비운동 관련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변비, 소변장애, 또 수면장애, 그 밖에 피로감, 낮잠을 많이 잔다든가 하는 그런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니까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파킨슨병이라고 진단하면 깜짝 놀라죠. 내가 뭐 왜 파킨슨이냐, 변비인데 왜 파킨슨이냐 하듯이. 그래서 보통 50대 넘어간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한 전구 증상 중에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파킨슨병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라, 그러는 룰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변비가 엄청나게 심해서 한 4, 5년 전부터 변비를 심하게 알아보고 있었고, 설마 이것이 파킨슨병의 전구 증상일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봐서는 전구 증상은 변비가 심했고, 그 다음에 손떨림이 약간 있었는데, 손떨림은 전형적인 게 아닙니다. 보통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진전이라고 해서 손떨림이 옵니다. 손떨림뿐이 아니고 혀떨림, 입떨림, 발가락떨림, 그 떨림 증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팔떨림이 뭐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의도적 진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약간 있었고, 하여튼 변비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파킨슨병은 크게 둘로 나눠서 운동 관련 증상하고 운동 관련 증상이 아닌 그 비운동 증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통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전구 증상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변비, 뭐 소변 기능 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초기에 나타나는 운동 증상은 우리가 보통 4대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진전, 떨림, 그다음에 근육의 강직, 운동 불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 불안정증, 그 네 가지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검사했던 게 PET-CT입니다. PET-CT가 95% 이상의 진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PET-CT를 해서 확실한 확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